아버지가 아까 칠순잔치 선물로 한갑? 아, 실수. 한갑. 죄송합니다. 한갑잔치 선물로 광택을 한번 해주고 싶다 하셔가지고, 요차는 지금 광택 시공을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CW 디테일링의 황 대표입니다. 자, 오늘은 광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차량은 벤츠 W222 S350 숏바디 모델입니다. 차주분은 구독자분이시고, 저 멀리 고성에서 와주셨습니다. 아버지가 아까 칠순잔치 선물로 한갑? 아, 실수. 한갑. 죄송합니다. 한갑잔치 선물로 광택을 한번 해주고 싶다 하셔가지고, 요 차는 지금 광택 시공을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금 이제 나이가 아무래도 있으시다 보니까 관리를 잘 못하셔가지고, 이렇게 물때라든지 왁스가 고착돼서 이렇게 있는 자국들, 요런 것들도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크래치도 그냥 생활 스크래치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상태로 따지면 뭐 상중하로 따지면 중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일단 전처리도 하기 전이고 아무것도 하기 전이거든요. 이제 또 전처리 한번 하면서 스크래치 같은 것들 보면서 또 나머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S클래스 이제 전처리가 다 끝났습니다. APC로 프리오시험 하고요. 본세차하고 클레이 빻아가지고 철분제거를 다 했습니다. 이 차는 철분이 엄청 많았어요. 아무래도 고성에 계시다 보니까 그냥 손세차 정도만 맡기신 것 같고요. 철분이 지금 이 하단부 사이드 스커트 아래쪽으로는 철분이 진짜 많았습니다. 낙진, 타르, 철분, 종합 선물세트 같이 엄청 많았어요. 그래서 철분 제거하는 과정에서 스크래치가, 데미지가 조금씩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본네트 쪽에는 조금씩 데미지가 생겼고요. 그 외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때처럼 막 물이 흐른 자국 같은 거, 요런 거, 요런 것들은 물때라기보다는 사실상 그 왁스라든지 이런 잔상인 것 같아요. 이게 오랜 세월 계속 고착이 되면서 지금 쩌들어서 결대로 이렇게 쭉쭉 지금 다 잔사가 다 남아 있습니다. 요거는 폴리싱으로 제거하면 당연히 다 되고요. 그래서 요차는 이제 광택을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, 요런 것들 지금 있는 스크래치들, 그리고 이런 고착된 물때 같이 보이는 이런 왁스 잔사, 요런 것까지 한번 깨끗하게 작업을 또 해가지고 완료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도장면이 좀 쨍하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, 보시면은 엄청 탁합니다. 탁도 엄청 높아가지고 지금 까만색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마치 회색빛이 도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
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다 벗겨내고 도장면을 맑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차가 조금 더 반짝반짝거리게끔 그렇게 작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벤츠 S클래스 광택하고 유리막 코팅하고 시공이 다 끝났습니다. 유리막 코팅은 원코트로 시공을 했고요. 이제 탑코트, 발수와 색감을 올려주는 그런 코팅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차는 기존에 그 앞에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못된 왁스 시공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. 왁스를 제대로 바르고 나서 제대로 버핑을 하지 않아서 생긴 그런 왁스 잔사들, 줄로 이렇게 쭉쭉 생긴 것들, 이런 것들이 거의 전체적으로 엄청 많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싹 제거하고 나니까 스크래치들이 또 짠 하고 나타났죠. 광택은 뭐니 뭐니 해도 이게 스크래치 없애는 것 당연히 물론 중요하겠죠.
근데 저는 그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이 차의 본연의 색감, 이 색감을 최대치로 뽑아내서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말하는 광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눈으로 딱 봤을 때 차가 진짜 반짝반짝거리는 요 느낌을 저는 좋아하거든요. 그게 또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스크래치 제거보다는 이 색감을 최대치로 뽑아내서 진짜 반짝거리게 만드는 요게 저는 광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걸 중점으로 두고 작업을 했고, 차가 전에는 까만색인데 회색 같은 뭔가 조금 까마지한 느낌, 좀 흐리멍텅한 느낌이 좀 많았었죠. 근데 지금은 차량을 보시면 차량이 엄청 까맣고 짙어진 지금 표면이 딱된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차는 전체적으로 진짜 삐까뻔쩍 새 차보다 더 반짝거리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, 오늘 작업은 이제 요걸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영상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는 여기 크롬 몰딩이 있는데 이게 BMW, 아우디들이 이게 다 고질병입니다. 그래서 안 그래도 광택을 내려오셔서 제가 고객님한테 아, 차가 반짝반짝거리는데 이게 조금 이러면 그렇지 않냐, 요것도 작업을 같이 이제 좀 하시라고 권해드렸는데 이게 아버님 선물로 이렇게 해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셨나 봐요. 그래서 요거는 또 다음에 하신다 하셔서 요거는 조금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요거 지금 이게 좀, 아, 좀 거슬리긴 하는데 아쉽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. 고객님 원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조율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감안하시고 하이라이트 때 이제 차 모습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앞으로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자, 감사합니다. 끝! You were burning like a summer in my heart till you found another northern star. Following a lover right out of my ocean, and I was broken. But you know what they say, time's got a good way of healing. I'm back on my feet and I'm happier than ever, so much better with. Pieces of a dream, every little thing I thought we'd be learning how to let go of all the ways you burned me, and I was hurting, but you know what they say. Time